자, 오늘의 위크엔 원미닛은 조립의 시작, CPU 메인보드 장착하기 인텔 편입니다. 일단 CPU 소켓 부분에 CPU 핀 안전 커버를 레버 부분을 열고, 아차차, CPU 핀 안전 커버는 제거하지 말고 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 CPU에 홈이 파져 있는데 홈을 메인보드에 있는 홈과 맞춰서 CPU 슬롯에 살짝 얹어준다 하는 느낌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메인보드를 잡고 레버를 내려주세요. 잘 장착이 됐다면 소켓 핀 안전장치가 튀어나옵니다. 절대 CPU 장착 전에 여기 있는 CPU 핀을 손으로 만지시거나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CPU 온도를 지켜줄 쿨러를 장착해야 됩니다. 쿨러의 흰 부분이 메인보드에 잘 들어갔다면 검은 핀 부분을 눌러줍니다. 이때 쫄깍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경쾌할수록 잘 껴진 겁니다. 쿨러의 지지대는 대각선으로 연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쿨러 장착이 잘 됐다면 메인보드 뒤쪽에 검은 부분이 흰색 사이를 뚫고 이렇게 나왔다면 오케이. CPU 쿨러 선은 메인보드 CPU 팬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연결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말엔 컴퓨터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장착이 힘든 메모리 장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